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 사실 그 전에 몇몇 제안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진행하는 게 맞나 막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비건이고 유기농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들어왔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그런 유기농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기능식품 드시나요? 요새 저는 정말 스케줄 많고 하니 건강관리 어느 때보다 잘해야 하는데 요새 제가 좀 잘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기능식품 필수로 먹어야 한다고 해서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다져 고르고 싶었어요. 당연히 다채롭게 음식 잘 먹고 모든 영양을 섭취하면 좋겠지만 일상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하고 있나? 막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든 오브 라이프 브랜드 제품은 유기농 인증과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인증받는 곳일 경우 그 회사가 여러 자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든 오브 라이프의 이 제품은 USDA 유기농, 한국 유기가공식품, 코셔, 논지에모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엄청나죠? 나와 같은 비건들도 안심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든 오브 라이프 비타민 D는 비건이니까 유기농 양송이 버섯에서 추출했는데 라벨 뒷면에서 원료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타민 정제 만들 때도 100% 식물성 성분만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번 제안 들어왔을 때 정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아마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고 환경에 관심 많고 비건에 관심 있으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든 오브 라이프 유기농 비타민입니다.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하자면 미국에서 8년 연속 1등 브랜드인 가든 오브 라이프는 비타민 브랜드 최초로 탄소 중립 인증을 획득한 미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헬스케어 기업이고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건강도 곧 나의 건강이니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보여드릴 마이카인드는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비건 인증 받은 비타민 라인이에요.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은 남성, 여성, 맘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선택지가 다양했고요. 모든 가족이 유기농 멀티비타민 하나로 영양성분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유기농 남성 멀티비타민은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남성에게 필요한 1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충족되고 먹는 걸 까먹을 일도 없고 그리고 첨가물 1절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엄청 좋았어요. 또 저희가 11월 1일 날 엄청난 날 앞두고 있죠? 바로 비건의 날이죠. 비건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논비건들에게도 완전 강추합니다. 또 이 회사에서 이 멀티비타민 외에도 다양한 비건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유기농 바이오틴, 유기농 밀크시슬, 유기농 타블렛 마그네슘, 유기농 타블렛 비타민 D 모두 비건이라고 해요. 자, 저는 남은 영상을 위해서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남성 멀티비타민 하나를 꿀꺽 먹고 힘을 얻은 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와. 일단 유기농 역사부터 잠깐 얘기해볼까 합니다. 유기농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인류가 농사 시작하면서부터 유기농이었죠. 그러다가 1차 대전 끝나고 무기로 사용하던 화학성분들을 농약,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농약의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농약의 시발점은 1939년도에 파울 헬만 미러라는 사람이 DDT의 살충제 효과를 발견하면서 큰 터닝포인트 있었다고 보는데 이 발견한 이후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효과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전 여기저기 다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좋은 면만 있지 않았죠. 시작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1960년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정말 큰일을 해낸 책인데요. 살충제 사용이 얼마나 자연에 해롭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지를 쉽고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화학회사들이 이 책 나오는 걸 막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다고 하고 언론에서도 이 책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이첼 카슨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꾸는 데에서 성공합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1964년도에 환경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미국 의회에도 1969년도에 환경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에서는 살충제 DDT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발표했고 결국 여러 곳에서 DDT 사용을 금지했죠. 그리고 여러분 지구의 날 아시죠? 지구의 날도 바로 이 침묵의 봄과 연관이 있습니다. 침묵의 봄을 읽은 한 상원의원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국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매년 4월 22일 날에 지구의 날 기념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도에 유기농 그리고 천연제품 판매하는 그로서리 매장 하나 오픈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 배경 가지고 한국 왔다 보니까 한국 오자마자 유기농 찾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로 유기농 제품 찾기 쉽지 않았을 때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도 우리는 유기농 제품만 사용한다라거나 이런 것 되게 많이 광고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곳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도 유기농 제품 사용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유기농에 대한 관심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딱 유기농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 가실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초록마을에서 잠깐 전화 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로 자기 위해서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유기농을 줘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도 웬만한 큰 마트에서는 유기농 코너가 쉽게 찾을 수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유럽하고 관심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국내 유기농 시장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세계적인 유기농 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쯤에 떨어졌다가 그 지금 계속해서 그대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한국에 있는 유기농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소리 하나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법상 포장 안 되어 있으면 그 유기농 마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기농도 챙기고 싶고 제로웨이스트 하고 싶은데 아 제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포장으로 유기농 제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이 사실상 소비자 몸에서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다는 연구가 있긴 해요. 그러나 농약의 피해자는 따로 있죠. 계속 살포되는 이 살충제들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 깨져버리기 시작했고 살포하는 분들에게도 무척 해롭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아직 전 지구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이 있어요. 근데 그 글리포세이트 노출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생긴 가족이 재판에 이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조명되긴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옛날 한국의 그 농약 광고 하나 봤거든요. 잠깐 띄워드릴 건데 야, 그 당시에 정말로 농약으로 샤워한 줄 알겠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인식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농약 살충제 절감이 시급해요. 지금 몇 년간 곤충 개체수의 3분의 2 사라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물론 아, 나 곤충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사람 많이 못 봤지만 여러분 곤충 없으면 인류가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살충제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까지 우리한테 영향 주고 있어요. 알베형, 럭키, 기염형 골프 엄청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골프 얘기 왜 나오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골프 좋아하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Toxic Fairways라는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골프 코스에서 유럽 골프 코스에 비해서 15배나 높게 농약들이 충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코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농약 노출 때문에 암 유발률이 증가했다고도 해요. 혹시나 여러분 골프코스 주변 사신다거나 아니면 또 라운딩 자주 가신 사람이라면 다니고 계시는 골프코스에서 조금 더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해달라고 하면 좀 변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런 농약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골프 좋아하시면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골프 안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공원이라거나 뭐 나무 있는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한국에 있는 가로수와 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농약들이 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구역별로 보면 거의 평균 1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슬슬 니오니코티노이드라는 그런 살균제들을 서서히 좀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나무들, 공원에 있는 자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연 아니에요. 그거는 농약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 자연입니다. 진짜 자연이 다릅니다.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자연, 농약이 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자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살 때 웬만하면 인증 있는 제품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은 완벽하지는 않죠. 인증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인증받은 곳이라면 그 회사가 여러 자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증 있는 제품 우리가 좀 더 선호해보는 게 정말 환경위한 되게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번외긴 한데 유기농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유럽에서 인증받았지만 한국에서 인증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걸 가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와인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증들 조금 더 함께 좀 동기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심히 볼 그런 인증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유럽연합 공식 유기농 인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USDA 오가닉 라벨입니다. 근데 유기농도 사실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유기농 같은 경우는 단일 재배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 해외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바로 퍼마컬처. 홍게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퍼마컬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연에서 발견되는 반복적 형태와 관계를 모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음식, 섬유,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경관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그만 생태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The Biggest Little Farm이라는 다큐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페마컬처를 선택한 가족을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다큐인데요. 거기서는 원래는 우리가 막 갑자기 탈병이 생기면 탈병이들이 혹시나 상추 먹잖아요. 그럼 상추들이 농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살충제 버리겠죠. 거기서는 오리 키워가지고 그 오리들이 그 탈병이들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일 재배 아니라 정말 다양한 품종의 나무와 과일 채소들이 키우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아플 것 같으면 다른 애가 좀 잘 살아남고 그래서 서로 간에 힘들 수 있는 새로운 농사 비법이거든요. 그 다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확 대풍이 나거든요. 거기 그쪽 지역에서. 근데 옆에 있는 농장들이 다 초토화 됐지만 그 농장은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 키우다 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훨씬 더 깊게 갈 수 있었고 훨씬 튼튼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와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조금씩 그런 페마컬처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페마컬처 농장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유기농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우리의 가치 소비가 정말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건, 유기농 그리고 뭐 최소라도 무농약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만 시장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멀티비타민 구매할 때도 이런 가치 소비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비건 인증 받은 가노 오브 라이프 멀티비타민에 대한 많은 관심 바라고요. 11월 1일 날 비건의 날이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많은 선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리안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기농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린 거 너무 죄송스럽고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